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영상에 좀 캠 추가했어요. 이렇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거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알려주세요. 더 좋은지 아니면 캠 별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도둑을 여전히 찾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이 친구한테 말을 겁시다. 엘레니아. 이상한 이름이네. 오케이. 안녕. 딱 좋은 데에 나타났네. 방금 투쿠스의 자료를 살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 투쿠스가 당한 매복은 단순히 운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이건 조직화한 힐켓 밴드의 협공이야. 그 주위를 탐험하던 투코스를 지켜보다가 그의 뒤를 밟은 게 틀림없어. 해? 그래, 놀랍지? 고대에는 길이 다 그렇다지만 지능 있는 굴짝 설치류라니. 설치류. 그 단어가 발음하기가 참 어렵네요. 힘내자. 설치류라니. 그 필요한 놈들이 잘난 헤드셋을 끼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쨌든 투코스는 이미 그 놈들의 은신처를 찾겠다고 떠났고 시크 한 명을 붙여달라고 요청했어. 그래서 어때? 이 기이한 일에 흥미가 생겨? 오케이. 그 달을 봐도 숨지 못해. 가을의 무생의 경로 5에 있는 개척자 투코스. 코스는 영어인가? 그냥 길? 투코스? 만나러 갔어요. 근데 우리는 파란 창 받을 거예요. 레벨 15. 괜찮을걸? 그덕? 근데 역시 거절할 수 없는 일이지? 진짜 이 성가신 의무들만 아니었어도 네가 직접 갔을 텐데. 투코스는 가을의 무쌍의 경로 5회에서 지휘번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게 하지 않은 게 좋을 거야. 그 녀석도 분명 널 만나서 지난번에 감사를 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덕. 알았어. 근데 우리 여전히 도둑을 찾아야 되네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 여기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그 캠 추구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은 지금 3번 이미 해봤어요. 그 지금 오늘 30분은 이미 3번 해봤어요. 근데 계속 캠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계속 처음부터 해야 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친구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 있네. 아, 너 또 너야? 그 딱 좋아. 여기가 끝인가 보네. 조금 안타까워. 내가 너무 느리다는 게 잘 있어. 아, 나쁜 새끼. 오케이, 찾으러 갑시다. 지금 당신 어디 있으니까 알아서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늙은이 다시 그 친구를 봤어. 그 못된 건달이 이곳을 지나갔어. 아주 혼조를 내주라고? 아까 들었어? 그거 뭐였어? 무슨 찡? 찡그랑 소리? 아직 북축한가? 더 혼내주고 싶다면 따라가봐. 가을의 무쌍을 향해 뛰어간 걸 봤어. 알았어. 왼쪽으로 갑시다. 아이고, 지금 여기 사람들 건설하고 있어? 너크 들었어. 그거 좀 별로네. 여러분 제 목소리만 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어요. 아, 미안해. 도와줘. 진짜 그 방어가 아니야.
방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시간 맞게 방어하는 거 어렵다고요. 저 정말 미안해. 이번은 진심이야. 정말이야. 이제는 연막탄도 없어. 있었으면 저 고슴 조치들한테 잡히지도 않았겠지? 어쩌면 저것들은 내 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고대인의 길을 보내온 걸지도 몰라. 이번에는 자수해서 죄값을 지를 거야. 정말요. 그럼 먼저 가볼게. 아니 근데 경비원이 있습니다. 따라와. 어차피 같이 가려고 했어. 저 믿지 못한 거세요? 미안 친구. 물론 믿기야 하지만 이제 위험을 감수하기는 싫거든. 그래요. 알았어. 아 진짜. 어쨌든 고마워 아가씨.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 대장한테 돌아가서 보상을 받아. 네 그래. 우린 갈게. 바이바이. 그럼 브레슬락 용사에게 갑시다. 이 친구 잡기 전에. 나이스. 경험치 1 읽어버렸어. 빠밤밤밤. 하이. 네 여기 올라가면 돼요. 바로 여기네요. 보고는 이미 받았어. 신입이지만 일을 잘 해냈더군. 어쨌든 다음에도 또 도와주도록 하라고. 초보자 한국의 경비대는 항상 바쁘니까. 우리 뭐 받았어? 하이 샌드위치 3개, 큰 약물 3개. 레벨업. 레벨업은 제일 중요하지. 지금 레벨 10, 레벨 10. 레벨 10인가요? 아니면 레벨 10? 어떻게 말해요? 탯기를 한번 알려주세요. 다시 봐서 반갑군 신입. 네가 또 도와줘야 할 일이 생겼어. 하? 길에 대한 병세 노여로도 바쁜데 우리의 정착지 내에 강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어. 아마 몇몇 사람들이 위험한 무기 시스템을 우리 항구에 통해 내륙으로 밀수하는 것 같아. 이 행성에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 또다시 부탁해도 되겠나? 오케이. 조심자의 항만이 있는 경비대장 샌드릭에게 말하고 왔어요. 낡은 장갑 받으려고. 괜찮은데? 그닥. 좋아. 샌드릭 경관이 그 장소에서 사건에 대해 조사한 미를 해두었어. 조심자의 항만이 있는 항구에서 만나면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닥. 오케이. 한번 우리 퀘스트를 봅시다. 왜냐면 이거는 아직 안 깼어. 근데 그 랜드마크란 탐사기 어딘지 아직 몰라요. 근데 전 아마 그 병든 나무 이 퀘스트를 한번 깨고 싶어요. 오 그리고 공격력이 6%로 증가합시다. 오케이. 그럼 지금은 그 병든 나무를 치룹시다. 아, 멀지 않을 텐데. 이미 3번 해봤으니까. 근데 여전히 길을 까먹었어. 경로역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빰빰빰빰빰빰. 그 첫 번째 건은 이 친구 잡은 다음에 그냥 여기 올라가면 돼요. 이 친구 잡는 다음에 나이스. 오케이 그냥 여기 올라가서 여기는 점프 한두 번 해봐야 하고. 아이고 큰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큰일이네. 그럼 좀 더 천천히 하면
Nice. 여기로 여기로 지루합시다. 농척액 바르는 중. Nice. 지루되었다. 그럼 지금은 여기 올라가고 왼쪽으로 계속 가면 다른 나무가 있을 거예요. 바로 지금 제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올라가서 좀 복잡한 길 따라서 가면 점프 좀 하고 그 나무를 치르게 될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농축액 바라는 점. 오케이. 그럼 두 개의 차가 비포 장도로 2로 가야 되는데 그건 여기였어요. 기억 제대로 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원소네. 참 덩치가 커요. 땅땅땅땅땅. 그냥 여기 있는 한 경험치 좀 받으려고 그냥 아까 갔던 길 또다시 가야 되네. 그냥 지금 여기 통해서 가면 돼요. 거의 나이스. 여기 어디가 있죠? 비포 장도로 1? 그냥 두 개로 가야 돼요. 좀 싸울까? 네, 좀 싸우자. 전 그 이쁜 경험치 갖고 싶어요. 따라따따따따따 여기 뭐 있을까? 그냥 식물 좀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아, 이 친구가 아니야? 이 친구네. 오케이. 그럼 그냥 여기 올라가서 여기 내 건너편으로 점프하고 지루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마지막 나무는 비 방첨탑 호수 동쪽에 있어요. 방송탑 호수. 오케이, 그냥 올라가면 돼요. 나이스.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아, 맞아. 이거는 좀 처음을 했을 때 이거는 좀 키를 찾는 거 어려웠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봤어? 어떻게 했어? 거기에서부터 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올라가야 여기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길을 찾았어요. 잘했어. 노이스. 지렸어. 그래서 우리 지금은 도시 돌아가서 경비 대장 만자나에게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는 좀 받고 싶어요. 이 친구. 경험치 4개 받았어. 괜찮은데? 그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빠빠빠빠 길이 어디야? 그림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친구한테도 여전히 도와야 해요. 도와야 해요. 아이고, 도움을 줘야 해요. 아이고, 한국어 어려워요. 실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기인가? 가르염의 분모. 오케이, 여기로 갑시다. 아이고, 제 커피가 떨어졌어. 큰일이네.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여기요. 이 친구한테 말하면 돼요. 아, 다 하셨군요. 굉장합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이제 가을의 무쌍에 위험받지 않겠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달의 조화를 유지해 보도록 하죠. 계절 사과랑 과일 샐러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시커. 다시 보게 되어 기쁩니다. 안녕. 공교롭게도 우리의 귀중한 자연이 행복하려면 우리의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가을의 부상에서 또 한번 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치료하기가 또 어려운 병이죠.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 전체의 생태계에 필수적인 신선한 나무에도 해를 끼쳤습니다. 다른 경우보다 이번에 더욱 치료하기 어려워서 걱정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오케이, 뭘 받아요? 일단 가을의 연구로 가을의 무쌍 경로 3에 있는 병든 특별한 나무를 치료해 주세요. 가을의 낙엽, 하늘색 잠자리, 샤페 추천 샌드위치 받았어요. 저는 좀 방어구 받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희 정원에서 기온 열매를 농축하고 발효해서 만든 주스가 담긴 컵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전처럼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할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나무의 상태가 전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또한 연고의 강한 향과 맛이 이를 향해 짐승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러니 연고를 빠른 뒤에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나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닥. 잘 이해하신 것 같군요. 저 서두르세요. 아니, 저는 서두르는 것이 아닌데요. 저는 천천히 갈 거예요. 아주 아주 천천히. 왜냐면 잠깐만, 이 박스 혹시 여기 올라가면 될까? 왜냐면 여기 그 난간이라고 하나요? 난간 깨졌죠. 부서되었죠. 근데 여기 올라갈 수 있었으면 아마. 근데 올라갈 리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여기 올라간 줄 알았어요. 이것도 안 되죠. 아, 그냥. 아, 쉽게. 아니, 쉬운 것이 아니네. 반면 혹시 여기 난간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것도 안 되네. 여기 샌드위치 팔아요? 한번 퀘스트를 들어봅시다. 빠빠빠빠빠. 오케이, 그거는 목치바 스테이크. 근데 뾰족한 목치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아직 몰라요. 여기 무슨 여기 안 나와요. 그런 얘기가. 이거 할까? 갑옷 좀 사다 줄래? 초보자 항구에서 정통 갑옷 구매하세요. 이거 좀 한번 삽시다.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 거 어디 정통 갑옷.
그거 어디서 살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안 되는데. 싱병 스코프, 칼, 금속. 잠깐만, 여기 지도에 무슨 칼 타이버 보이고. 이거는 무기 상점으로 한번 갑시다. 아마 무기 상점에 갑옷도 있을 텐데 아닌가? 그냥 찾아야 되네요. 이 친구인가? 초보자 항구에서 만든 최고급 장비를 판매합니다. 아, 이거는 직업보다는 더 좋은데? 아, 네, 찾았어요. 베르겐 산길 입구에 있는 소심한 플레이어에게 돌아갔어요. 그럴까 할까요? 죄송합니다. 아, 그럴까 합시다. 우리 오늘 그냥 배달만 하고 있어요. 심부름을만. 아이고, 동사가 뭐예요? 심부름이랑 같이 사용하는 동사가 뭐였어요? 까먹었어. 근데 베르겐 산길 한번 지도에 베르겐 산길 경로 5 알수. 아, 거기네. 그럼 여기 한번 빠른 이동으로 갑시다. 그 애가 아마 바로 여기 있었죠? 여기 왼쪽 위에? 네, 여기 있었어요. 안녕? 오, 이가 네가 부탁했던 정동 갑옷이야? 정말 고마워. 돈은 줄게. 조금 더 놓았어. 그리고 네가 베르겐 산길에서 찾은 아이템 몇 개가 있어. 많진 않지만 사용할 수 있을지도. 난 이제 가볼게. 다시 한번 고마워. 돈을 얼마나 줬어? 아, 뾰족한 묵지 받았어요. 다른 퀘스트를 풀수 있어요. 근데 돈은 좀 부족한데? 전 200만? 전 부족. 화난다. 좀더 많이 받. 그럼 그냥 돌아가서 그 다른 퀘스트를 봅시다. 퀘스트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이동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케이. 그 레스토랑트는 여기 있었죠. 같이 하려고 했어. 안녕? 야, 다 가져왔니? 굉장해. 정말 네가 얘기한 전부잖아.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지금 바로 요리해 볼 테니까.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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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다 잘렸네. 테스트. 이건 네가 원하던 게 아니야. 엇? 열의 균형이 하나도 안 맞고 목재의 향을 네가 원한다는 맛은 냈지 못했어. 미안하지만 이건 사용 못하겠어. 네가 꿈꾸던 스테이크에는 말이야. 에? 그래도 보상은 좋을 거니까 걱정하지만 그냥 스테이크는 다음에 다른 거로 시도해봐야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걸 생각해 볼 테니까 날 다시 도와주고 싶다면 말을 걸어줘. 잘 가. 근데 여기 돈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하이센슈즈랑 칠리 콘 카르네. 칠리 콘 칸. 한번 다시 이 친구랑 얘기합시다.
안녕. 다시 보게 되어서 반가워요. 스테이크를 굽는 데에 더 좋은 고압의 목재를 발견할 것 같아. 그래, 이번은 분명해. 다시 한번 해볼까? 오케이, 생고기. 아, 오케이, 돈 기류. 오케이. 그닥. 좋았어. 또 실망하게 하진 않을 거야. 정말로. 이번에는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고밀도의 리갈 목재와 완전히 마른 목재의 조합으로 시도해 보겠어. 후자는 건조한 장소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마도 그래야 말이 되겠지? 건조한 장소에? 그러면 그 눈이 있는 장소 아닐 텐데. 그리고 물론 더 많은 생고기 또 필요하지. 다 이해했지? 알았어. 좋아. 행운을 빌게. 스테이크를 생각해. 스테이크를 생각할 거야. 배가 고파요. 고파져요. 아, 근데 지금 퀘스트. 오, 이 진짜 레벨 높은 퀘스트인데요. 나무 집중 관리. 밀수입 문제. 초심자의 항만이 있는 경비대장 샌드릭. 그 경비대장 샌드릭 그 한번 찾아봅시다. 아, 여기 길이 틀린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네,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을까? 안 보이는데. 초심자의 항만. 이거는 초심자의 항만 맞죠? 아니, 여기 있네요. 남쪽으로도 또 많이 가야 되네. 지금은 도착했어요. 아, 이 친구. 안녕, 시커. 이 밀수관을 조사하라고 널 보낸 거겠지? 음흠. 좋아. 한국 동쪽에 있는 상자들을 조사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 수상한 물건에 관한 데이터 서명은 이미 너에게 보내놨으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안녕? 난 이곳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범인은 조사해 보도록 할게. 무언가 발견하면 다시 와. 그덕. 알았어. 조사, 그냥 이 박스를 조사. 아니, 초심자의 항만이 있는 수상한 상자를 찾아 내용물을 확인하세요. 오케이. 그 상자를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아닐 텐데. 원래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어, 거기 하나 있어요. 과일 주스. 진짜 과일 주스? 수상하지 않을 텐데. 근데 상장이 주변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뭐 상자 찾았는데 여기 아마 여기 상자가 없어. 그것도 아니고. 안돼. 한번 다시 그냥 여기 어디에 나 찾아봅시다. 여기도 아니었어. 이미 그 친구한테 말을 걸었죠. 바다에 바람 잘 날이 없구먼. 폭풍이 오고 있다. 거기, 아, 거기 좀 있었어요. 아까 전에 거기 그 물건 받았죠. 근데 여기는 상자가 없어. 뭐 이건 상자 있긴 있지만 뭐 효과가 없어요. 궁극하면. 왜? 아. 아, 근데 죄송. 아.
잡았어. 무언가 발견한 게 있나 보군. 근데 그 소리는 뭐였나? 아니요. 뭐라고? 상자 안에는 자동식 포탑이 있었고 그게 알아서 널 공격했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안 좋네. 이 주변에 저런 게더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최소한 연루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짐작할 수 있겠어? 본용이 아직 이 근처에 있어. 상자를 발견한 수상한 항만 근로자를 찾아봐. 그를 찾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수상한 항만 근로자. 근데 당신만 여기 있어? 당신이야? 이 친구인가? 침착한 프랭크. 응? 뭐야? 나 일하는 거안 보여? 레아, 네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나? 평소처럼 돈도 제대로 못 받은 채이 항구가 잘 운영되도록 하고 있지. 하지만 고위하신 시커께서 우리 선적을 그렇게까지 조사하고 싶으신다면 잠시만. 자, 이제 곧. 이 나쁜 놈. 해봅시다. 오오오, 저던 죽고 있네. 뭐이 친구들 내일 잡자.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봐요.